파우더질은 손톱 밑쪽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솔 끝으로 콕콕 찍어서 프리엣지를 커버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준 뒤에 붓을 눌러서 큐티클 라인에 천천히 다가가줍니다. 끝쪽까지 꽉 채워서 바르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쓸어내려주시면 돼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는 먼저 표면에 있는 미경화제를 닦아줘야 돼요.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네일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한국화 스티커 두 가지를 준비해주세요. 커터칼로 스티커 윗부분을 떼어내서 핀셋으로 집고 네일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넘치는 부분은 가위나 못 쓰는 니퍼로 잘라주시고요. 스티커는 네일 표면에 유분이 남지 않도록 꾹꾹이를 이용해서 부착시켜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엔 포인트로 꽃을 올려줄게요. 꽉 차게 꽃 세 송이를 올려서 꾹꾹이로 눌러 붙여주고 엄지에는 나뭇가지로 포인트를 줬어요. 구름과 글씨를 그려넣을 건데요. 흰색 컬러와 검은색 컬러를 비닐 위에 각각 덜고 흰색 컬러는 메이크이디지 붓을 사용해서 클리너를 덜어 섞어주세요. 1:1 비율로 잘 섞어준 뒤에 네일 위에 톡톡 찍어서 구름을 표현해줍니다. 컬러를 더 많이 찍어서 표현하면 구름의 색이 진해지고요. 클리너를 더 많이 섞어주면 구름이 훨씬 더 흐리게 나와요. 구름을 그릴 때는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라 그냥 손 가는 대로 구불구불하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엄지손가락에는 포인트로 코리아라는 영문 글귀를 넣을 건데요. 꾹꾹이 뒷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꾹꾹이 뒷면에 양을 너무 많이 묻히면 글씨가 굵어지기 때문에 얇게 작업해주세요. 아트가 모두 끝났으면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해주세요.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탑젤을 바르고 큐어링해주시고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네일 표면에 올려놓은 뒤 사이드를 닦고 중앙을 닦고 마지막으로 프리엣지를 닦아 마무리해주세요. 한국화 네일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